2022 코리아 리그에 이어 올해도 진행 중인 프로리그 방식의 배드민턴 리그 2023 열정 배드민턴 리그 현재 조별 예선까지 완료된 가운데 이제 진정한 강자를 가린 파이널 리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일정 및 장소 변경 등 경기를 관람하시는 데 있어 다소 변동사항이 있어 체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렇게 안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작년 2022 코리아 리그의 우승팀이 나왔던 의정부. 하지만 올해는 조별 예선을 치렀던 포천에서 그대로 파이널 리그까지 진행됩니다. 리그 초반 공지되었던 의정부에서의 파이널 리그가 포천으로 변경된 것이니 앞으로의 경기 관람에 있어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돌아오는 4월 1일 여자 일반부의 6강 경기가 펼쳐집니다. 기존 4월 1일과 2일 주말 내 치러지기로 했던 6강 플레이오프의 경기는 여자부의 화순군청과 남자부의 당진시청이 기권하게 되면서 일요일 스케줄이 삭제되고 4월 1일에만 경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남자 일반부의 경기 일정입니다. 4월 1일 오후 3시 새마을금고와 밀양시청의 경기로 시작되는 남자부의 파이널 리그. 이들의 승자는 우승후보 국군체육부대와 결승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반대편은 당진시청이 기권하게 되면서 삼성생명과 요넥스의 리벤지 매치가 4월 8일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 코리아 리그 조별 예선과 4강에서 총 2번 맞대결을 펼친 요넥스와 삼성생명. 4강전에서 허광희 선수가 복식에 출전하는 이슈를 남기는 등 흥미진진한 대결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는 요넥스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여자 일반부는 새마을금고와 영동군청이 4월 1일 12시에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들의 승자는 예선 전승을 기록하고 올라온 KGC 인삼공사와 결승을 놓고 4월 7일 맞붙게 됩니다. 반대 포트에는 정나은 선수가 활약 중인 화순군청이 기권을 선언한 가운데 포천시청과 삼성생명의 4강 리벤지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관공서팀 최초로 기업팀인 삼성생명을 격파하며 우승을 차지한 바 있던 포천시청과 이를 코리아리그에서 그대로 갚아준 삼성생명의 구도는 참으로 흥미진진한데요. 이들의 경기는 4월 8일에 펼쳐집니다. 이제는 파이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배드민턴 리그의 프로화를 꿈꾸며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정 배드민턴 리그에 많은 관심과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